자, 김경호 박사의 건강 거시기. 안녕하십니까? 스피치 안녕하세요. 전문 강사 김효숙 박사입니다. 아, 불가이한의사 네. 우리 김경호 원장님,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계속 제가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야죠. 왜 도와드리냐면 제가 김경호 박사님을 뵀을 때 뭔가 원석, 아니 원석은 더 돼. 원석보다 더 좋은 거. 거의 중간 정도 이렇게 돼 있는 돌을 보는 것 같아서 막 내가 막 깎고 싶은 거야. 막 예. 내 맘대로. 전 이제 열심히 깎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깎아놨어. 예. 수술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아니, 방송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본인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을 깔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저한테 이렇게 좀 오시란 얘기죠. 이게 훌륭하신 네. 분들이 오면 내가 이렇게 판을 깨알 홍보였습니다. 네, 그런가? 예. 제가 오늘 좀 상담하고 싶은 거는 화병, 네네. 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화일 수도 있고 화를 분노, 욱 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분노가. 네, 당연히 없죠. 그래서 걱정돼요. 누가 이렇게 아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면 그냥 쟤 왜 저렇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네. 그리고 뭐 서운하고 그런 다음에 어차피 좀 시간 지나면 후회할 텐데.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네. 사과하고 후회하더라고요. 네네네. 후회할 짓을 왜 하지? 뭐 네. 어떨 때는 야 내가 이러다가 그거 있잖아요. 병을 안 앓던 사람이 한 번 앓으면 확 간다고. 네.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한 번에 훅 가지 않을까? 아니요, 안 가십니다. 진짜로? 네, 도인 제가 지금 도인하고 지금 예. 아니 도인은 무슨 아니 근데 진짜로 화를 한번 내본 게 네. 기억나요. 언제였냐면 2002년 가을쯤이었어. 네. 그때 내가 막 화를 냈어. 너무 창피한 거야. 아. 지금 기억나. 그 이후로는 제가 조만간에 화를 한번 나게. 이거 비정상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 화병에 대해서 나 화병 난 거 아니에요? 나 참아가지고 너무 참아서. 전. 화병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좀 더 달리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는데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그 정보를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막 화를 내서 푸는 거잖아요. 근데 난 풀 데가 없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화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네. 우리 화병이라고 말하면 영어에서도 화병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서 올라와 있다고 했잖아요. 네. Angry라고 돼 있어요. 진짜? 네, 분노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화병, 동양에서 특히 한국에서 말하는 화병은 분노가 아닙니다. 대부분 분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화병이라는 것은 화가 병이 되었다. 불화의 병. 화가 병이 되었다는 건데 그 화는 과연 뭘까요? 화는 에너지죠. 즉 뭐냐면 내가 표현하고 에너지. 예, 내가 표현하고 싶고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욕구들이고 표현되고 싶은 많은 창조 에너지들 여러 가지 에너지들인 거죠. 뭐 좀 아무 무관심 없는 화가 병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화라는 것을 욕심이 화라는 것이 병이 됐을 때는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표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내가 참아야 돼. 나만 참으면 돼.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면 그 화가 풀어지지 못했죠. 응축되겠죠. 응축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게 터지는 것을 분노예요. 이게 터지면 분노로 가고요. 이게 터지지 않고 더 밑으로 가면 뭐예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폐증이라고도 하죠. 폐증.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폐아처럼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세상하고 돈절하고 끊고 살 거야. 우리가 화병이라는 데서 두 가지 반응이 크게 있는데 첫째는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감정조절, 분노장애도 많잖아요. 요즘에 분노장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분노장애처럼 분노를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말을 안고 어두침침하게 표현을 안고 가만히 혼자 있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화병이 하나예요. 화병의 두 가지 양상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들을 자꾸 품어내고 표현하고 지낸다면 낫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효수 대표님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에너지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 에너지, 즉 내가 뭘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하고 도전하는 그 가운데 그 열정 가운데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다양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또 도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굉장히 아님 긍정화돼. 말고. 그럼요. 아님 말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병을 일으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 화가 병이 오지 않을까? 안 옵니다. 제가 만나본 김효세 대표님은 안 옵니다. 아, 네, 안 다행이네. 오니까요. 다행이네. 아니 근데 이게 네. 뭐 화낼 시간이 없어. 네.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왜? 아니 난그 걱정은 되는 건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래서 내가 욕심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구나 나는 계속 제가 하나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를 낸다는 뜻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신가요? 아닙니다. 화를 밖으로 내세요. 아, 화를 내 밖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화의 에너지를 자꾸로 표현하세요. 표현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화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김유수 대표님한테 제가 약간 화가 났거든요. 이러면 되는데, 우린 이렇게 하죠. 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임마! 뭔 말? 뭐! 그러거든요. 화가 화를 부르지요. 아, 그러네. 그러지 말고요. 제가 좀, 그럴 때 저는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김유수 대표님 되게 좋아하고요. 존경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결국 나의 불평불만이 표현되는 건 똑같이 표현됐잖아요. 화를 내셔야 돼요. 근데 화내는 방법이 분노로만 하지 마세요. 좋은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의 참음을 우리나라의 미덕이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인과거든요. 인은요, 우리가 보통 참음이에요. 칼도의 마음심이라.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정말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슴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아, 그 칼은 그러네. 나를 칼도 찔러요. 마음심이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파요.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인내에서 내는요, 그리하여 너와 내가 같은 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게 뭐냐면요, 이해하는 단계예요. 아까 말했죠? 그럴 수도 있다. 그 단계로 넘어가야만 정확하게 참은다는 거예요. 인내의 단계는요, 참음과 이해함의 단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는 거와 행동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음은요, 이해하는 것까지 가셔야 해요. 참지만 마세요. 자꾸 품어내셔야 돼요. 그 칼이 나를 찌르고 있거든요. 나를 찌르지 않도록. 대표님은 안 찔러요. 칼이 없거든요. 맨날 그럴 수도 있지 해버리니 뭐 그냥 없어지는 거죠.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제가 그 아내 덕분에 그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아내랑 비슷한 줄 알고 살았는데 누구나 다 공감하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비슷하다고 착각을 해야 결혼을 해, 사람들이. 근데 유전적으로는 본인이 근데 과학적 유전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해야 우수한 그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생존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뭐야 왕들이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너무 비슷한 사람끼리 유전자끼리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다른과 다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결혼해야 2세가 더 다양한 유전자가 있어서 위기를 버티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다르면 결혼 안 하니까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연애에 빠질 때는. 살아보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 다른 사람이 만나서 우리 자녀들이 더 건강한 자녀가 나오는 거니까. 아, 조물주의 힘이구나. 정말 다르구나, 저 사는 나라. 저 여자도 얼마나 힘들까. 나 같은 사람이 사는 게. 그런데요, 이제 이런 마음에서 서로 달라서 달라서 결국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 차이를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그게 우리나라의 삼재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음양의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삼재 사상까지 가야 돼요. 하늘과 땅이 있어요. 달나라도 있죠? 탈라도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늘과 땅은 있잖아요. 음양 네. 있죠? 근데 음양이 만나질 않아요. 따로 음은 음이고 양은 양. 뜨거운 그렇죠. 데는 뜨겁고 추운 데는 추워버려요. 서로 만나는 게 없죠. 근데 지구는요? 서로 만나요. 덥고 참이 서로 만나고 그 안에 만물이 소생하거든요. 우리가 물과 물이 안 만나죠? 아까 말했듯이 정말 다른 사람 물과 물이라 그래요. 근데 물과 물이 계속 그대로 있으면요? 절대 안 만납니다. 그래서 헤어지죠. 그 사이에 뭐가 없는 거죠? 유화제가 없어요. 유화제가 있어야만 물과 물이 만나거든요. 그 유화제가 일명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랑이고 자비죠.
그러니까 대표님에게는 하나 더 존경. 네. 그렇죠. 존경하면 살더라고요. 그럼요. 서로. 네.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역지사지해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대표님에게는 무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만났고 그게 서로 간에 이해했고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물이 불을 만나지 못하면 알 수 없고 뜨거움을 못한 모르잖아요. 불이 물을 만나지 않으면 차가움을 알 수 없어요. 의 부드러움은 알 수 없죠. 이게 진정으로 서로 간에 알게 되는 그 사랑 가운데, 자비 가운데 있다면 아마 절대 물불이 서로 간에 튕겨나가지 않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군과 앵극이 만나면 아 그러네. 네, S극이 서로 만나는 과정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표현하십시오. 화를 참지 마시고 표현하는데 이제 표현을 좋은 에너지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다 또는 이런 때문에 좀 서운하다. 내가 서운하다. 서운한 거 표현하기 전에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 돼. 그럼. 내가 굉장히 너 좋아하는 데 있잖아. 그런데 너 이 새끼 이러면은 상대방 화 안 되거든요. 아니, 그 설득의 그런 네. 특히 이제 그 조직 안에서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거 막 주장하고 있고 이걸 내 분명히 나 잘릴 것 같고. 얘기 안 해도 잘려. 왜냐면 이게 성과가 다 내 책임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장님의 얘기를 너무너무 긍정을 하고 저도 막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 고려를 좀 하니까 나는 공감해. 나는 공감하는데 아예 언론사들이 또는 뭐 경쟁사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심히 걱정이 표현을 했잖아. 아 역시. 그러면 이렇게 눈치 빠른 사장들은 알아듣죠. 설득이 잘 안 되신 분들 설득 박사 김윤석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살아요 이렇게. 예. 자 지금까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건강은 정신 건강에서 온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화를 잘 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네, 내는 거예요. 내는 건데 내는 잘 겁니다.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득 박사 김윤석이었고요. 한혜 박사 김경호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